너 드라마 봤냐? 그거 요즘 엄청 유행이잖아. 거기 주인공이 엄청 매력있지? 크크. 맞아 맞아 크크. 야 근데 너는 주인공 누구랑 이어질 것 같냐? 당연히 어릴 때 소꿉친구였던 A 아닐까? 응? 무슨 소리야? 당연히 대학 CC였던 B지. 엥?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B랑 엮일 수가 있냐? 상식상 당연히 A지. 그건 어느 나라 상식이냐? 크크. 얘가 뭘 모르는구만. Two hours later. 진짜 장난으로 얘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생각해봐. 당연히 B 아니냐?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도 A인 수고요. 응 아니야 B인 수고요. 제발 그만해. 정신 나갈 것 같아. 야 2시에 보기로 했는데 지금 몇 시야? 2시 13분. 그러면 13분이나 늦었네. 아, 차가 막혀서 좀 늦었어.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막히긴 뭐가 막혀. 장난하나? 아, 미안해. 다음번엔 일찍 올게. 일찍 오기는 쥐뿔. 네가 늦은 게 한두 번이냐. 이럴 거면 약속 시간을 늦게 잡던가.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아나. 자,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해.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 의견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은 어떠냐면 은근해도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주장 같은데. 아니지,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관점에서 보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야 쉬는 시간인데 매점이나 갈. 아니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하자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쩌고 저쩌고. 엔티바 수업 시간 끝났어. 이 이야기는 다음 수업 때 하던가 하고 매점이나 갔다 오자. 아니 하던 얘기는 마저 끝내야지 어딜까. 그러니까 아까 네가 한 얘기는 어쩌고. 아 알았어. 생각해보니까 네 얘기가 맞는 것 같아. 야 너네 충 얘기 마무리하려고 일부러 내 얘기 맞다고 하는 거지? 크크. 자자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줄게. 아 망했네 눈치 빠른 새끼. FP야 오랜만이다. 잘 지냈냐? 나야 잘 지내지 크크크. 너는 뭐하고 지내냐? 나는 최근에 있잖아. 그래서 있잖아 걔가 뭐라고 했냐면 와 쟤는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냐. 힘들지도 않나? 오 땡땡아 오랜만이다. 이게 몇 년 만이지? 예전에 같이 놀러 갔을 때 기억나냐? 와 지금까지 온 사람들 모두한테 말 걸고 있네. 저렇게 계속 말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. 자 이제 시간도 시간이니까 드디어 집에 간다. 기빨려 집 가서 푹 쉬어야지. 이 차는 어디로 갈래? 오랜만에 노래방 갈까? 재밌겠다, 그치? 노래방 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시험 끝나고 다 같이 노래방 갔을 때 생각난다. 그때! 제발 집에 좀 보내줘요.